언제 먹어도 감동인 연어 덮밥 시작해 볼게요. 연어는 통연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연어, 횟감용 연어 사용하셔도 되세요. 저는 통연어라서 뒤에 있는 복막 제거해줬는데 보통은 다 제거되어 있을 거예요. 해동조 올려서 연어 수분 제거한 다음에 길게 잘라주세요. 연어 덮밥의 포인트는 연어를 길게 자르는 거에 있어요. 그러고 나서 그릇에 사선으로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되세요. 그릇은 너무 큰 그릇 사용하시면 연어가 무한정 들어가니까 알맞게 작은 그릇 사용하시고요. 밥은 야채 후레이크를 넣고서 잘 섞어주세요. 참기름 넣고요. 그런 다음에 우리 연어 채워준 그릇에 꼼꼼히 담아서 마무리 지으면 되세요. 무순 꽃다발도 올리고 단무지를 올려도 좋고 저처럼 샐러드 채소 올려도 좋아요. 간장에 올려 먹어도 되는데 밥 자체가 약간 간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순이나 고추냉이 간장 곁들여서 맛있게 드세요. 진짜 감동적이에요.